여러분 여기에 워닝이라는 이런 표시가 있고 바지에도요. 참 신기합니다. 워닝이라고 또 돼 있어요. 한국에서 오는 기민이, 미역이니 이거 있죠? 다 이거 붙여야 돼요. 이 프롭 65, 이 워닝을 이런 청바지에 뭐 워닝 붙었다든지 이런 그 뭡니까? 음식에 워닝이 붙었다 그래서 너무 그냥 겁먹지 마시고. 네.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아, 저희가 이제 알약모독의 컨텐츠를 위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아이디어 미팅 할 때도 있지만 사석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 박사님께서 그거 한번 하자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건져진 컨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을 제가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입던 바지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광고 협찬 받은 거예요? 이거요? 이거 가려야지. 아니, 특별히 협찬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거 안 가리고 하겠습니다. 이 PPL 아니에요. 네, 협찬 받은 건 아니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박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답은 안 주시고 그거 방송에서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워낙에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 박사님께서는 사전에 여기 성분표를 꼭 봐라라고 좀 권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분표를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에 워닝이라는 이런 표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읽기도 어렵게 뭔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바지에도요. 참 신기합니다. 이 안에 택이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워닝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이런 음식 성분표나 이런 바지 태그에 붙어 있는 워닝이 어떤 뜻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뭘 워닝 경고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제가요? 얘가요? 이 태그를 붙이라고 한 놈들이 미친 놈들이지. 이게 뭔데요, 도대체?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법인데요. 그 Prop 65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주조례? 뭐, 주법?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민이 청원해서 법안을 제정하는 게 있죠. 네, 네. 투표 붙여서. 네. 이제 거기서, 주민 발의안도.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1986년도인가에 제정된 법인데, 네. 이 법의 이름은 안전한 식수 및 독성 관리법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해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만들긴 했어. 네. 근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하는 그 기관이 생겼어요. 이 법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줄여서 OEHHA라는 데예요. 네. 이게 뭐냐면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캘리포니아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청 뭐 와, 그런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감시 단체죠. 네. 감시 정부기관이죠. 근데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 법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네. 네. 반드시 암이나 생식 독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식 독성이라는 것은 애기 생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물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네. 그것을 그 리스트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게 캘리포니아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들어있는 제품을 판다면 기업은 그것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공표해야 된다. 근데 멋있지 않아? 맞잖아. 그죠? 좋은 일이죠? 공표한 거네요, 그러면. 했는데 좋은 일이잖아. 예, 어떻게 말이. 보면. 예. 근데 이 리스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웹사이트이 oehha.ca.gov예요. gov. 네. 이거 감독님이 나중에 해 주세요. 근데 네, 네. 여기 가면 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의 리스트가 있어. 근데 그 리스트를 열어보면 무려 얼마나 많으냐면 한 1200개 이상의 항목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네네. 근데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뭐 담배 연기도 들었고요, 거기.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스테이션 가면 휘발유에서 뭐가 나오니까 뭐 거기도 붙어 있죠. 그것도 Prop 65예요. 거기 보면 뭐 암의 위험이 있고 뭐 저쪽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그거 취지가 법안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연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지. 적용할 수 있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왜 청바지에 이 워닝이 붙었냐면 요즘 청바지들은 보통 케미칼을 사용해요. 뭐 염색하고 그럴 과정에서 상하고 또 요즘은 뭐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팔죠. 그것도 다 화학 그 약품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샌딩이라 그래서 이제 모래 같은 거 아주 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걸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가 이 안에 우리가 리스트해 놓은 1200 몇십 개가 규정이 합당하게 돼 있다는 걸 입증 못하면 너는 이 워닝을 붙여야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청바지 제조업체가 아니 그 1200개나 되는 독성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어요? 검사 비용만 해도 얼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붙이는 거예요. 왜? 안 붙이면 큰 회사들은 고발해가지고 법에 저촉이 된 거네요. 그렇게 붙이면. 만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청바지 만드는 모든 회사가 붙였냐?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국에 여기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 만약에 뭐 아울렛이든 백화점이든 가가지고 뭐 르바이스나 뭐 이런 유명 브랜드 그거 보세요. 거기에 Prop 65 warning sign 붙었냐 태그가. 안 붙은 게 대부분이에요. 이제 슬슬 냄새가 나네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정부가 얘기하는 그 동물 독성 물질 1200여 가지의 독성 물질 제외한 케미컬을 써서 그 옷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소비자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누가 따라다니면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보겠냐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아니 이걸 전 바지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에 걸릴 수 있던지 그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그 우리 아기라는 거에 그 방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달 장애가 생긴다든지 임신을 못 하게 된다든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성이 없다. 빵이다. 그다음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보면요. 규정이 기준이 없는 게 70%예요. 1200개 중에 기준이 있는 건 한 3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법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려는 거야? 심지어 뭐 공청회 한다고 지금 최근에 그 발의안이 하나 그 안이 하나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캔디 안에 캔디 안에 고추하고 그 뭐더라 타마린드 타마린드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그거 들어간 캔디 있죠. 캔디 속에 납성분이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 그 고추하고 타마린드에 들어있는 납성분 때문에, 그 캔디에 납성분이 들었는데, 그걸 어디까지 허용해 줄지를 결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한 게 나와 있더라고, 보면. 청원한 것도 대단하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안 하면, 이제 얘들이 와서 또 고발해가지고 벌금 매기고 아주 괴롭히니까, 그 업계에서 이제, 그 캔디 업계에서 그걸 이제 청원을 한 거죠. 그러면 너희가 정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자연의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기임 같은 거
한국에서 오는 기민이, 미역인이 이거 있죠? 다 이거 붙여야 돼요. 이 Prop 65, 이 워닝을. 응? 근데 한번 마켓에 가보세요. 이거 다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김이요. 응. 코스코를 만약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김이 너무너무 많이 팔렸을 때예요. 그때 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 그 식품 그 협회 사람들끼리 야 이거는 한국 김 죽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적용하지 않던 것을 네. 이제 이런 논리를 대는 거예요. 야 요새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무슨 연어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고 하는데 야 이 김은 김이나 미역은 바다에다 넣어서 거기서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너희가 에비던스를 대.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양반김인데 이게 동원식품 건가? 아니 양반이에요. 하여튼간에 뭐 하여튼 저 회사가 아무리 네. 커도요 1200개 아이템을 어떻게 검사해서 못하죠. 어떻게 에비던스를 대겠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워닝을 붙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나만 붙이는 게 아니고 딴 놈도 다 붙여야 되니까 그냥 붙이자.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스티커 만드는 돈하고 스티커 붙이는 돈이 더 들게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소비자는 그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코스트를 올리는 거예요. 이 정부 기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자료를 유지하고, 이런 것도 어필 오면은 그거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런 거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다 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요즘 법을 참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법이 있어서 꼭 있어서 필요한 법이 있고 쓸데없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워닝 뭐 읽지도 못하겠고요. 저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네. 아니 김을 미국 전 그 50개 주에서 파는데 캘리포니아에서만 이거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엔 참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자꾸 주마다. 캘리포니아를 사회주의가 아주 팽배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 그래서 다 뭐 주마다 다 그 법도 다르고 연방법이 있지만은 주법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맞죠. 미국은. 그런데 네.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하지만은 이게 갈수록 법이 너무 많아져. 네. 노동 관련법도 그렇고 정말 많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지켜지냐고. 현실성 없는 법들.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한국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도 보니까 뭐 법을 한 회기에 막 뭐 1000개씩 막 이렇게 통과시키더라고. 근데 법 내용을 누가 알고 통과시키는지 국회의원이 읽거나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로서리 갔는데 네. 어디 보니까 한국에서 온 김이 이렇게 뭐 워닝이 붙어 있어. 네, 네.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네. 아니 김에 뭐 이상한 게 붙었네 이거. 뭐 걸렸나? 그리고 네. 다른 데 건 안 붙었어. 네. 그러니까 이건 나쁘고 이게 좋은 거구나. 그게 아니고 안 붙인 사람이 법을 어긴 거고요. 네, 네. 붙인 데는 법을 안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네. 이런 청바지에 뭐 워닝 붙었다든지 이런 그 뭡니까? 음식에 워닝이 붙었다 그래서 너무 그냥 겁먹지 마시고 네. 우리가 자연에 있는 거잖아요. 김 자연에 있는 그리고 나름 김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청정한 상태에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참 의심 안 할 수도 없고 또 믿기만 할 수도 없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뭐 정말 조상 대대로 먹고 먹는 건데 네. 뭐 캘리포니아 와서 이 딱지 하나 붙었다 그래서 이게 못 먹을 음식처럼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가져온 김이지만 양반이 동원 건지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동원이네요. 오늘 동원 광고 해줬네. 정말 그렇습니다. 동원을 샘플로 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도 이 워닝을 여쭤봤다가 오늘 알게 된 건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이 의류나 또이 식품, 이 제품에 붙어 있는 워닝 표시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쇼니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